안녕하세요. 입자이분 해님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삼계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홍게가 와버렸네요. 홍게. 어떻게 잘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에비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포항에서, 우리 춘삼이 털밀었어요. 이쁘죠? 자, 춘삼이 옷 입혔어요. 우리 김새가 선물해주신 노란 꽃가 옷. 자, 일단 먹어보도록 할까요? 솔직히 한 마리는 먹어봤어요. 아까 전에 미애가 와가지고 나눠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비추님이 한세 마리 정도 쪄서 먹여봤거든요. 맛있습니다. 자, 되게 뜯도록 하죠. 좀 징그럽긴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밥은 비벼 먹을 거고요. 춘산이 반죽이 됐죠. 홍게가 요즘에 좋대요. 일반 대게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게로 시키셨대요. 내장, 제가 내장을 또 좋아합니다. 내장 비빔밥 이따 해 먹을 거예요. 여기다 국물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따 비빔밥을 해 먹을 겁니다. 녹화 눌렀습니다. 한쪽에 모아야죠. 이거, 아이고, 그거 아십니까? 이거 깔끔하게 하는 법.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는 법은 여기 툭 누르셔가지고 꾹 이렇게 하면 여기 튀어나와요. 이거를 꼭꼭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아, 미리 원래 손질해 놓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래 걸릴진 몰랐네요. 찌는 데만 해도 지금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자, 그럼 요거는 버려야 돼요. 요거는. 요것도 버리고, 아이고, 짭짤하니 맛있네요. 예, 저 오늘 아마 못볼 수도 있어요. 잘 놀고들 계세요. 아, 다리를 일단 다 잘라야 돼요. 다리를 일단 자르고, 아까 연습을 했긴 했거든요. 춘삼이랜다. 미에 한번 주는 김에 연습을 했는데, 아, 잘안 뜯어지더라고, 이거. 자, 일단, 다리를 다 자르고, 여기를 짜야 됩니다, 여기다가. 아, 여기도 잘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짜야 돼요. 이따 밥 비벼 먹을 거. 짜고 나머지는 안에는 우리의 내장 살들이 있기 때문에 검은 겁니다. 오늘 일일 매니저님들입니다. 짜고. 맛있습니다. 아, 저 때문에 호니콤보 시켰어요? 아, 그러고 다니면, 네, 이따가 밥 비벼먹고 라면 끓여 먹을 겁니다. 자, 이걸 아까도 해먹긴 했는데, 이게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짝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패했네요. 잘라 먹으면 되죠. 옆에서 발라주고 싶죠. 누가 좀 발라주세요. 즐거운 소풍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까 농부미님도 새로운 세계 감사드리고, 찐이님도 맞다. 팬클럽도 감사드리고,
사포니 감사합니다. 매니저까지 해주시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진짜 난항으로 보일 겁니다. 곧 미녀 써님 중계방에서 세계 감사드립니다. 맛은 참 있어요. 다리살. 다리살 어디 갔어? 이건 아까 성공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성공했는데. 아, 약수터 거기 미애가 사다 줬습니다. 오늘 미애가 또 감동을 주었죠. 살은 참 맛있어요. 안 뜯어줘요. 열심히 먹겠습니다. 아까 다 심지를 해놨어야 되는 건데. 네, 손 조심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국물. 긁어서. 하고. 이거 언제 발라먹고 있죠, 근데? 네, 춘삼이 미용했습니다. 곧 미녀선이 중계방에서 세개또 감사드립니다. 연습을 했는데 두 개나. 우리 당근님은 오셨습니다. 당근님 드셔, 오! 이거 되네요. 오늘 말 없는 먹방만 보게 생겼네요. 그래도 맛은 최고. 옆에서 가이드만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소통이요? 오늘 바쁩니다. 햄님 그거 자르기 전에 다리 위에 부분 관절. 예, 맞아요. 저 그렇게 배웠다니까. 인터넷 보고 했었다니까요. 근데 왜안 되는 걸까요? 관절 바로 위에, 여기 살짝 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먹방을 보러 오신 건지 이거. 그래도 이렇게라도. 반대쪽 윗부분을 자르면 거기서 밑에 거 약간 자르고 뜯으면서 오케이. 밑에 다리 윗대를 쏙 올리면 밑에 다리를 위로 쏙 올리면 여기 일단 좀 자르고 그럼 여기 좀 자르라는 거죠? 자르고 관절 먼저 위 밑에 걸 넣어요. 거기 다루는 거막 밑에 거. 미애 왔어? 의자 있잖아. 그거 하나 갖고 와서 앉겨. 오, 이건 성공! 이건 성공! 아, 그래? 응? 다리 다 먹었냐? 짓기는 쉽지 않아요? 네, 정경리 안녕하세요. 우리 미애는 천사시죠? 내가 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얘 못해요? 얘 어떻게 얘 못해? 나 아까 솔직히 얘 안, 얘가 내가 발라줬어요, 얘. 집게 이렇게 놨어요. 해봐. 어? 뭐야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난리 이걸 자르면 났습니다. 될것 같아. 집에 가. 위에 좀 자르면 돼요. 이거 봐, 너도. 관절 위를 자르래. 비어 있는 거 뭐야, 이거? 술방 가시죠. 하다 보면 늘겠죠. 저 이거 지금 세 마리씩 듣고 있었는데. 나좀알것 같아. 봐봐. 관절 위. 관절 위. 뜯어서. 아, 이게 단, 관절끼리 해서. 네, 그렇게도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반지 반 자르세요. 아, 반 자르세요. 그냥 반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이거를 뜯고 자 이게 뭐야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거 잘라도 되죠? 네 잘라주세요. 답답하대요. 이거 뭐야? 맨님 뾰족한 부분 말고 다리 관절로 밀어요. 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짭니다. 맨님 더 두꺼운 쪽.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그냥 먹고 있다. 안 들어가는데 너무 두꺼워. 얘를 또 잘라야 되나 그러면? 아 얘를 좀 소스를 좀 잘까? 더 잘라요. 오. 오. 호. 이거 확실합니까 근데? 좀 더 자르고 넣으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 발전하겠어. 어, 쏙 들어오네요 이제. 호로하냐? 호로하니까. 아 여기 살이 붙어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반 잘라서 벌려 먹으래요. 민들아 오늘은 그냥 제 만족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도 이렇게 잘라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방송 더 볼까요? 오늘 방송할까요? 역시 몸통이다. 몸, 역시 몸통입니다. 아우 몸통이 훨씬 낫네. 저 아들이 왜 이렇게 드세요? 반뚝 잘라서 얇은 애로 두꺼운 쪽에 밀어서 뭐 알겠어? 자 내가 한번 해볼게. 두꺼운 부분을 두꺼운 부분을 잘라서 밑에 부분으로 밀어서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는데? 아이 친구는 벌써 세 마리 드셨습니다. 어? 어? 뭐지? 빈통이야. 나 이것도 안 돼 이제. 어? 아까 했는데? 손으로 껍데기를 까줄게. 감사합니다. 입구가 좁아서 안 나온단게요. 가위 말고 손으로 마디 위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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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날 새겄죠?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빼도 안 나와요. 결과도 없네.
다리 딱 잡으면 뾰족 부분이랑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 너무 맞다. 자,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위 말고 다리 쫙 잡으면 뾰족한 부분이라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잘라줘요. 자, 여기 있잖아요. 마디를 잘라서. 여기 마디? 자. 그럼 뭐? 자르고 뭐? 해보십시오. 엄마.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잘라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왜 아, 연습? 손으로 가위 말고 마디 말고 톡톡하면 어? 뭐야 이거? 모르는 거니 너 여기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흡입력으로 동영상 보삼. 봤어. 저 심지어 우리 동영상 보고 공부도 했어요.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반으로 자르는 거 훨씬 낫다. 방금 그것처럼 그냥 반으로 잘라 그냥 반으로 자를게 내가 잘라줄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냥 차라리. 까먹어. 이게 훨씬 낫다. 어. 아, 이렇게 먹자. 힘들어. 땀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조그만 건 내가 부셔 먹을 테니까 여기 중간 다리만 잘라주세요.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는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라주세요. 오. 진짜 먹다가 다 소화되겠네요. 손 조심하십시오. 역시 집게살. 역시 집게살. 이거 조그만 거 쏙쏙 나오네요. 꾸메님, 2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내 힘을 내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짜지 않게 먹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아가미 여기 젓가락을 쏙 집어넣어서 밑으로 쭉 짜면은 그 물이 쭉 나와요. 그거를 짜면은 짜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짭짤한 정도?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까? 이거 안 잘라주셨네요. 아, 이제 좀. 아, 이제 좀 먹는 속도가 좀 붙네. 약간 운이 좋았나. 역사적인 방송이라뇨? 아, 생선구이에 이어서. 여기 정리 좀 해도 안 먹는 거? 네. 아, 집게발을 왜 이렇게 못 자르십니까? 아까
저 지금 동영상 보고 이 방법 저 방법 한 진짜 몇 가지 방법 해봤거든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유가 뭘까? 덜 삶았나? 가격은 모르겠네요. 이거 에비추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에비추님 끝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은 진짜 겁나 맛있어요. 제가 다 발라 먹을게요. 아우 살 요거네요 요거. 한입 하시겠습니까? 아니 난 얘를 이겨보이겠어. 이런 건 안 자르도 돼요. 없어요 살. 라면에 넣을 거는 센 거 하나 있습니다. 생. 이게 조그만 건 안 잘라줘도 돼요. 왜? 우리 바보 같대? 아니. 이 손에. 이렇게 붙은 거. 안쓰러운가 봐요. 현잉님 내게 감사드립니다. 안쓰럽네요. 미안해요. 친구 잘못 만나서 뭐. 아 미애는 시작 전에 한 세 마리 먹었거든요. 라면도 먹고 밥도 비벼 먹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먹겠대요. 비린내라서. 미리 얼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린 맞는데요. 드세요. 아 그래도 한입 드세요. 슈크림만 먹어야죠. 우리 미애가 사준 거. 호타루님 왜요? 무슨 지금 호타루님이랑 못 이겨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읽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전에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방송 전에도 세 마리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안 잘렸어요. 네, 님들 좀 채팅하고 누구 계세요? 저도 먹을게요. 아까 비빔밥이 진짜 맛있었는데. 자. 이제 더 채팅창 좀 보이네요. 미애가 다 해주니까. 이 와중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감사합니다, 님들아. 우리가 웃긴가요? 우리가 재밌나요? 내가 생성하는 건 여기서 살이 같이 딸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영상 봤을 때 우리 분명히 분해서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이 살은 참 실한데 희한하네. 우리가 바본가 봐요. 이 좋은 개를 갖다가. 왜 우리라고 해? 아까만 옷 미애가 증정해준 10년 된 옷. 아 10년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살 빼려고 입으려고 10년 동안 간직한 옷 있잖아요. 결국은 살 못 빼서 젖었어요. 아까보다 그래도 성격이 나시죠? 그러네요. 아주 좋아요. 쏙쏙 빠지고 좋습니다. 라코스테 이거 라스코스텍입니까? 얘가 또 비싼 건 입어요. 요번 주 내내 위에 옷을 입을 예정입니다. 이게 되게 잘한대요 지금. 나? 네. 이게?
라면은 라면 통째에다가 요거 생거 넣을 겁니다. 한 마리 잘라놨어요. 먹는 속도랑 자르는 속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제주도 취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가자. 우리 어떻게든 갑시다, 미애님. 예? 생각 좀 해보고요. 지금 미애 결정만 남았거든요. 맞다, 너 손에서 비린내 나겠습니까? 나겠습니다. 짧은 날을 아내님 다섯 개도 감사드립니다. 오호 좋습니다. 햇님 반짬밥짜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예, 제주도 가게 되면 짧게라도 방송 한번 해보려고요. 야방을 처음으로. 반의 성공. 가렸는데? 깜짝이야. 드디어. 네, 영원히 EH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겁나 맛있네요, 그래도 맛은. 비빔밥은 여기 미리 다 짜놓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 몸통. 미연님 사무직입니까? 앉아서 의자 주는데 앉아서 하기 싫대요. 오늘은 무파마를 준비했습니다. 무파마를 준비했습니다. 무파마, 시원한 무파마. 오호! 오! 아, 절반이네요? 단풍손으로 끊임없이. 근데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미안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 갈치 사드리겠습니다. 단풍손에 빵 터졌네, 또. 이 여린 손은 아니지만, 손으로 예사를, 귀한 딸내미. 오. 오호. 초콜릿 쏘셔도 안 보이. 아니, 초콜릿 보입니다. 쏘시면. 그러니까. 에이, 처음부터 그냥 다 까먹고 시작할 걸. 난 성공할 줄 알았어. 세 마리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은근 이거 세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네, 몸통 한번 먹어볼래요. 몸통이 살이 많고 좋습니다. 오. 오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방송. 내장 대박.
대로 짜내고. 얘네들은 그냥 빨아먹는 거지. 네, 그 정도는 제가 빨아먹겠습니다. 네, 안 비려요. 너 아까 먹을 때도 안 비렸죠? 응, 안 비립니다. 요즘 홍게철인가? 네. 화이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나의 또 도전을. 이제 성공할 것 같아. 오! 반의 성공. 미인님 끝이 보입니다. 어머,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밥에도 게살을 좀 넣어서. 음흠. 미애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이거. 아니, 잘하고 있대요. 못하는 건 연애? 헐. 헐.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뭐지? 죄송네. 오, 그치. 살은 요 정도는 돼야. 아, 미니 손 아프십니까? 과일질에 손 아프시겠다는데? 아, 괜찮아. 안 아프시답니다. 아프면 알아서 집에 갈 거. 아프면 그냥 할 아이는 아니에요. 튀겼습니까? 갑자기야. 살을 넣으라고 해서. 자, 이제 살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어, 만족님 오셨네요. 힘들어요 지금. 맨님 사랑해요. 엄마 웬열? 저분 여자분 같으신데. 개집 터지네요. 아기 같다고요? 헐, 웬열. 완벽한 성공을 하나 했습니다. 오호! 저런 거는 한 번이라도 보여드려야지, 이제. 성공. 드디어 완벽한 성공.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다리 몇십 개 중에 하나. 아, 맛있어. 근데 나 손 아프기 시작해요. 왜 손은 내가 아프죠? 어. 나중에 생선도 구워 드시고 옆에서 미애님이 no.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니래요. 오, 이거 상 통통하다.
오. 아. 친구분 좋으시다. 닦아주시고. 오늘도 미의 특집인가요? 즐거운 소풍님, 11개 감사드립니다.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배안 부르냐고요? 소화가 다 되면서 먹고 있어가지고요. 비빔밥이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비빔밥. 비빔밥으로 밥 대체로. 비빔밥으로 밥 새로 했어요. 밥 많이 했어요. 10%? 10%는 개뿔. 역시.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 이거는 지대로다. 오,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되나요? 아, 나 미치겠네. 이렇게. 깔끔하네요. 맨님 이야기 궁금해요? 왜요? 뭐, 물어보세요. 모아서 한 입에. 웬만하면 들어오시면 다 아시네요. 저 손은 맨님 손인가요? 제주도에도 빵집 괜찮은 곳이 많아요? 오. 검색 한번 해봐야겠네요. 어떤 분이었다. 어떤 분이 디저트 맛있는 곳 카페 알려주시긴 했어요. 미애님 점점 웃음이 사라짐. 빨리 먹겠습니다. 너 무슨 형입니까? B형? A형이랍니다. 제주도에 당근 케이크 드셔보세요. 아, 당근이 유명하죠? 제주도가. 아, 당근이 그렇게 달다고 완전 맛있다 그러던데? 네, 미애한테 잘하겠습니다. 슈크림빵 몇 시에 가셔 사셨습니까? 10시? 10시? 어이구, 빨리도 가셨네요. 10시에 가셔서 사오셨답니다. 새쏘가 우리 갈 생각 아닙니까? 갈 거예요. 네, 새쏘가 갈 겁니다. 새쏘방은 가는데 제주도를 갈지 말지는 모르겠어. 새쏘각은, 새쏘깎기. 새쏘각은 갈 생각이지만, 제주도는 안갈 생각일 수도 있답니다. 아, 슈크림빵 5개죠. 5개밖에, 1인당 5개밖에 안 판대요. 새쏘각. 투명각. 하세요. 우리 과학도 탑니까? 오, 진짜요? 저만 모르는 여행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나는. 톡방이나 하죠. 먹으면서
네, 오늘 쉬는 날입니다, 미희가. 그래서 아침 일찍 거기 갔다 오고 장도 같이 봐주고 그 대신 세 마리 구워서 먹여주고 또 이렇게 일을 하네요. 집에 못 가고. 끝이 보여, 이제. 우와, 지금 다 했네요? 제주도 빅버거. 위에 쉬는 날이지만 더 힘든 어떻게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 어우 이거 살은 어우 이건 그나마 진짜 대박이다 아 그냥 가야죠 외박은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의외로 의외로 아, 어제 먹은, 어제 햄버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왜, 이것도 성공 못 하셨습니까? 이거 저도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무 말 없으면 성공 안 하겠어요. 엄마, 아이씨, 또. 안 돼, 안 돼, 주도 봐! 이 새끼 추상 밑에 있었어. 어제 먹방 좋았습니까? 왜 오늘은 별로예요? 정신선만해. 점점 거칠게 잘라주시는 메뉴. 나 지금 뭐 했어요? 힘줬더니 마지막이지 내가 네 살이 한번안 나오지 아 그래요? 어저께 버거베이 사람들이 거의 먹는 게 드물더라고 레귤러도 양 많다고? 아닌데 나는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깜짝 놀랐는데 예? 1년 전만 해도, 저 1년 전에 방송 안 했는데? 저분 뭐야? 오! 아니야. 아니야? 자. 이 살은 밥에다 넣어. 어머머. 나도 손에 점점 힘이 빠져가나봐요. 손가락 여기가 아파요. 빨개요. 이게 하도 뒤집느라고. 하지만 맛은 있지요. 손가락 쑥 빼먹으면 되네요. 이제 와서 알았어? 아니요, 지금까지 그렇게 먹었어요. 맨님 힘내세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박수! 괜히 힘내세요. 끝이 보여야지. 힘내세요. 저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닉네임 못 읽었다. 유튜브 보고 오신 분 감사드립니다. 수요 먹방. 아하. 끝이 보인다. 리얼. 이런 사람 없는 건왜 여기다 주시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먹고 주신 거예요? 아니, 실패한 거. 그냥. 옆에 부는 매느리. 손이 덜덜 떨리고 있어요, 점점.
매님 도망쳐요. 닉네임 매님 도망쳐. 이거 왜 이렇게 안 벌어지지? 하리무님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돈다이 성인님 아니요 아니요 무슨 배달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꼭 한번 들리도록 할게요. 밥은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뵙는 걸. 오 이거 살 대박. 아, 요 정도 크긴 돼야 진짜 먹을만해요, 진짜. 안 오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배 하나도 안 차였어요. 큰일 났네요. 그래도 이거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네, 하리무님 감사드립니다. 팬클럽도 감사드려요. 우와. 메뉴는 방송하기 전에 먹었지요. 와 이거 이건 쪽쪽 빨아 먹어야 될 것들이네요. 조그만 건. 오! 나 간다 이제 안녕. 우리 미애에게 박수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나 간다 안녕. 사랑합니다. 박수를 미애님 감사합니다. 미 없었으면 진짜 먹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돈테크마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급퇴장하셨습니다. 응? 치약으로 손을 씻으랍니다. 아 치약으로 손 씻으면 이거 괜찮습니까? 네, 집에 간다네요. 바로 갈 것 같아요. 또 뭐 시킬까봐. 홍게 어디 갔냐? 홍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식초물도 좋아요. 으흠. 아 이거는 살이 없는 건데 텅텅 비어 있는데 이거는. 나 문 닫아버렸어. 아 이게 지금 슈크림빵 같아요? 전 지금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거의 막판을. 춘상이 보이네요. 자리로 가셨네. 오늘 미용했습니다. 아 이제 좀 배 몇 프로 쳤냐고요? 20%? 쏙 빠지네요. 좋네 좋네. 컴보야? 어제도 먹었잖아요. 오늘 컴보는 생각보다 금방. 한 시간 됐네요. 한 시간. 진격의 누나님 감사합니다.
몸통입니다, 몸통. 여기 다리도 숨었었네. 어머, 힘을 너무 줘가지고. 케이프씨 모짜볼 매장 가서 직접 사면 아 시키는 게 1,000원이 아니라 아 나 또 좋아했네. 네 잘 가라고 인사 좀 해. 닭발님 들어가십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뵈어요. 개딱지. 근데 여기 끝에는 살이 진짜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이거는? 나 문 닫아 버렸어. 아 이게. 지금 슈크림빵 같아요? 전 지금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거의 막판을. 춘상이 보이네요. 자리로 가셨네. 오늘 미용했습니다. 아 이제 좀 배 몇 프로 됐냐고요? 20%? 쏙 빠지네요. 좋네, 좋네. 허니콤보야? 어제도 먹었잖아요, 허니콤보. 생각보다 금방 한 시간 됐네요. 한 시간 진격의 누나님 감사합니다. 온 몸통입니다. 몸통. 여기 다리도 숨었었네. 어머, 힘을 너무 줘가지고. 케이프씨 모짜볼 매장 가서 직접 사면 아 시키는 게 1,000원이 아니라 아 나 또 좋아했네. 네. 잘 가라고 인사 좀 해. 닭발님 들어가십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뵈어요. 개딱지. 근데 여기 끝에는 살이 진짜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마마 자용님 5개 감사드립니다. 아, 미에 가면은 채팅 한번 날려주십시오. 저도 비빔밥 빨리 먹고 싶어요. 중삼 여자님도 안녕하시고. 춘삼이 밥은 항상 저기 옆에 있습니다. 자기가 자율급식합니다. 미의 얼굴은 못 보죠. 옆남동에 프리마켓 가보셨어요? 주말마다 아니요 주말마다 하지 않는데 거기
거기 계절마다 한 번씩 할걸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거 할때 이제 현수막이 걸리거든요. 그때는 꼭 가죠. 앙댕이 오셨네요. 9개 감사드립니다. 몸매 실종님도 중계방에서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다리가 뜻을 보이네요.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까먹기 힘들어서 그렇게. 네, 독고지님도 안녕하시고, 빡친다 제기랄님도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셨구나. 그러네. 다 먹었습니다. 다리 다 먹었어요. 라면 이제 먹어야죠. 다리가 밑에 있었네요. 큰 것만 좀 까먹도록 하죠. 조그만 건 이따 까먹고. 다리가 또 있었어. 자꾸나. 이게 없습니다. 요거는 이따 먹을게요. 우리 살좀 먹고 싶어요, 살. 요 살. 요 맛에 먹는 거죠. 아, 이제 먹을 만하네요. 몽이사랑이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하고 꽃지니님 중계방해상에 감사드립니다. 네, 라면 먹을 겁니다. 아, 싱가포르 후루치랭 비슷한 거. 후루치랭이 우리 한국에만 있나요? 어머, 막 튀기네. 삼겹살 먹방은 이번 주에도 했었죠?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 맞아, 요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걸 보시면서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쌀바게티님 오랜만에 보시네. 진짜 감사드려요.
네, 인생빵님 오셨습니까? 오늘 인생빵 먹습니다. 고기랑 해산물 중에 어느 걸 좋아하세요? 당연히 고기죠. 그래요? 드레스 두들님? 조심해야겠네요. 고기파. 센티멘탈 양이님도 감사드립니다. 응원. 코코브루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 더 뜯어볼까요? 처음에 열 때는 애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좀 너무 무서웠어요. 다 먹어버렸네. 요거는 뜯고. 주니아 놀자니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요 약수터? 약수 여기로 적었는데 오늘? 그쵸? 약수 여기로 적었습니다 오늘. 헬베키트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하님? 은하님, 저분, 그분이신가 보다. 그 CGV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팝콘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애랑. 그랬더니, 저 끝에서 어떤 여자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비었어요, 여기! 갔더니, 분명히 미애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다가 팝콘 많이 주시면서 그랬죠. 많이 드렸어요, 해님. 넘치도록 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네, 중산 여단이 들어가세요. 그 옆에 있던 애가 위였어요. 곡성도 봤죠? 이상실현님도 수벅에서 일하시고. 씹어 먹어도 맛있냐? 처음에 다섯 개님은 언제나 봐도 닉님 웃기시네. 저도 아가씨 개봉할 때 보러 가려고요. 오늘, 내일 개봉하지 않나요? 보러 가야겠다. 아, 여기 시간이 있나? 시간이 안 되네. 아우, 살을 좀 먹을만 하네, 이거.
역시 객을 먹다 보니까 좀 개걸스럽게 먹네요. 곁을 여신님도 두개또 감사드립니다. 야하다고요? 야한 영어였어요? 흡족하죠? 꼭 봐야 하는 것. 그것은 꼭 봐야 하는 것. 여자 목소리, 아니, 확인 못 해봤어요. 옆집 지나간 소리였겠죠, 뭐. 왜 지쳐보여요, 저? 저 지쳐보이나요? 배고파서 그래요. 네, 전보덮밥님 감사드립니다. 티미스다니 다행이네요. 얼른 라면. 자, 이쯤에서 라면 물을 올려도 들어가죠. 그래도 겁나 맛있습니다. 어우, 개딱지 봐요. 자, 물을 올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손을 좀 닦고 비닐 치웠습니다. 저 궁금해요? 아, 소화 다 됐네요. 자, 이제부터 먹방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개를 투하. 지금 투어도 되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맞아. 아까 전에 봤어요. 한 마리 투하. 그리고 무파마. 파마는 어떻게 후첨 양념? 분말 스프? 에피타이저? 무파마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스프 넣고. 상콤하네요. 오늘 12시 가뿐히 넘겠네요.
시원하고 맛있어 이거? 자, 이제 에피타이저 끝났으니 식사를 하도록 하죠. 식사를 해야죠. 게랑 잘 어울려요. 아하. 아, 물 넘칠 것 같아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리를 좀 빼도 되고. 자, 비빔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마저 뜯어가지고 비빔밥 먹을래, 비빔밥. 이거를 이렇게 긁을까, 그냥? 얄춘삼이 미용은 제가 다 시킵니다. 아, 이거 비빔밥할 때 국물 좀 버려야 돼요? 왜요? 비려서? 아니요, 아니요. 아, 죽될 것 같다고요, 밥이? 그만큼 밥 많이 퍼서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짜요. 안 짜요. 밥 가득해서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짜게 먹을 거예요. 참기름하고 들깨랑 김가루 넣어서 먹을 겁니다. 마지막 한 개. 와, 이건 대박 과방 크네요. 허, 이게 제일 크네요 지금까지. 이거는 여기 넣어두고 싶은데 밥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가미도 솔직히 여기에 짠 맛이 있잖아요. 여기 맛이. 그래서 아가미 버리기 아까워서 한 번씩 쪽쪽 빨아먹어 버리고 있습니다. 춘삼에 개쭈꾸미 주면 안 되죠. 오, 여기 살, 여기는 진짜 커서 살이 많네요. 소통 없는 방송. 진정한 먹방이죠. 미에 간지 안 간지 모르겠어요. 문 닫아가지고 조용히 갔나? 미에 갔습니까?
마지막 하나. 오, 대박이다, 이건. 이건 대박이네요, 진짜. 오, 이거 살 진짜 많네. 요건 살이 진짜 많네요. 내장 비빔밥 여기 있습니다. 이제 비벼 먹을 거예요. 이제 밥 비벼 먹을 거예요. 얘 솔직히 먹방이라 그렇지. 천천히 혼자서 먹으면 한 3시간 먹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나하나 바르러가지고. 아이고. 살이 고동통하네. 자,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물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딱 맞네요. 딱 맞아요. 자, 비빔밥을 해먹죠. 어,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은데? 자, 밥을 좀 퍼오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밥을 좀, 밥 좀 퍼올게요. 자, 이제부터 식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고, 김가루가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비벼 먹었는데, 김가루가 많이 들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드디어 밥을 좀 큰 수저로. 우리 국가락. 역시 국가락. 어, 버터? 버터를 넣어요? 버터를 넣으면 맛있어요? 버터? 뜨거운 밥이니까, 어? 버터 싫어요?
일단 먹어보고. 근데 아까 전에 버터 안 넣어도 맛있긴 했어요. 버터 노노노? 아, 그래요? 누구 말이 맛이신가 모르겠네. 아이고, 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간장, 간장. 일단 맛보고요. 아까 전에 충분히 좀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을 아까는 미에가 안 넣고 먹더라고요. 그거 괜찮았어요. 면 넣어야겠다. 일단 먹어보고 싱거우면 간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넣었네요. 오, 게살 많아요. 하나도 안신 거예요. 버터 안 넣어도 돼요, 그러고. 약간 참기름 맛이, 근데 괜찮아요. 버터 안 넣어도 맛있는 것 같은데요? 라면은 3개입니다. 하나도 안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머,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어요. 오! 단무지, 아, 미치겠네. 단무지. 아, 단무지 새우 안 뜯었는데 어떡하지, 위에요? 아우, 저래요? 기다리래요. 소리쳤어요. 기다려! 새우 뜯어야 돼요. 오늘 새로 사오거든요. 아까 장 같이 봤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맛있다. 미에, 미에 아까 먹었구나. 한것한 대죠. 어머나. 역시, 예전 비빔밥이 최고네요. 나 어디 갔지? 안 넘치네요, 물이. 이게 5개까지 끓일 수 있는 냄비입니다, 이게. 전보 덮밥님도 감사드립니다. 노동 후에 오는 꿀맛. 후. 최고네요. 홍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에비추님, 중국에 계신가 본데. 자, 한입 다시 한번 하시죠. 아유, 살것 같다. 아이지, 지금 배가. 이거 후첨가 약도 넣어야 되나요? 후첨가 양념? 이제 좀 살만하네요, 진짜. 이제 배가 좀 차기 시작하네요. 이건 뭐지, 근데? 이거 매운 거 같은데? 왠지?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달달한 거예요? 오빠 티모 해줘.
오빠 티뭐 해줘? 오빠 티뭐 해줘? 무슨 짓이지? 한개 감사드립니다. 네, 곤양님도 안녕하세요. 자. 개.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미애는 신라면으로 먹던데. 살짝 끄고. 어머. 이거 약간. 약간 옛날 안성탕면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 좋네요. 훌륭하네요. 와. 라면이 꼬들꼬들하게 했으면 꼬들꼬들하게. 왜요? 나뭐 더러워요? 더럽게 먹고 있어요, 지금? 나 더럽게 생겼어요? 해님이 드럽게 드시면 바로 얘기할게요. 뭐야? 만종님 11개도 감사드립니다. 홍게요? 나중에 뜯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먹어봤는데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라면에 들어간 홍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아까 전에 미애랑 먹으면서. 네, 입에 맞네요. 무파마 맛있네요.
같네요. 선풍기는 틀겠습니다. 캠핑 가서 먹으면 아 죽이겠네요. 제가 알기로도 게 라면에 라면을 넣으면 아 라면이 있는데 계란을 넣으면 망한대요. 해물 라면은 계란 넣으면 안 된대요. 와 괜찮네요. 루파맘 한 입만 자스? 아마 루파 멋있습니까? 젓가락질은 젓가락질은 옛날부터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엄마한테도. 아니요, 저 라면 다섯 개 먹고 그런 여자 아닙니다. 세 개 먹고 있습니다. 와. 역시 게가 들어가니까 맛이 다르긴 하네요. 맞아. 이게 원래 무파마 맛인지, 게가 들어가서 맛이 다른 건지, 제 무파마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따로 먹어봐야겠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소고기 라면입니다. 쌀 바게트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참외 13개요? 어제요? 어제 방송에서는 5개밖에 안 먹었어요. 8개는 낮에 먹었죠, 낮에. 내장 비빔밥은 게 내장 모아가지고 비빔밥 해먹는 겁니다. 오늘은 원래 저 라면 국물 안 먹잖아요. 와 이거 오늘은 라면 국물이 더 땡기네요. 밥이 있어서 그런가?
네, 홀님, 별풍상계 감사드립니다. 팬클럽도 감사드려요.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저 솔직히 게장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게장 되게 좋아요. 간장 게장. 근데 무서워서 못 먹고 있어요. 집에 가니? 안 가겠네요. 아, 무서워서 못 먹고 있어요.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 봐. 그래도 오늘은 미애가 옆에서 잘 뜯어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그렇고 근데 너무 맛있거든요. 홍게 저 처음 먹어봤어요. 대게는 먹어봤어도 너무 감사하죠. 진짜 맛있었습니다. 버터새우 또 먹어야죠. 밥이 많긴 많았네요. 배가 차기 시작합니다. 배요? 한 60%? 내일 방송? 하죠. 내일 방송 해야죠. 저 근데 얼굴 왜 그래요? 나술 마셨어요? 이상하네, 이거. 지금 버터에 넣으면은 버터가 안 녹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밥이 약간 식었어요. 코에 화장 지워졌어요, 또? 코만 지워놨나요? 다 지워졌지, 뭐. 코만 검해요? 아, 여기가 낮아서 그래요. 우리 인간적으로 다리는 좀 뺍시다. 다리는 이따가 방송 끝나고 야금야금 먹을게요. 야금야금. 숙박 제주도 숙박이요. 미이가 갈 텐데. 게스트하우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리는 살짝 걷어냅시다. 다리는 이따가 야금야금 먹겠습니다. 우러낼 대로 우러낸 것 같으니. 네, 제주도 일정은 제가 모르겠어요. 미애만 알고 같이 가는 저도 일정을 모르고 있네요.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무파마입니다. 까츄야님 15개 감사합니다. 팬클럽도 감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아, 그러게 어저께도 라면을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어저께 뭐 먹고 라면을 먹었죠? 어디 뭐 먹었지? 어디 뭐 먹었지? 너구리. 어제 먹은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 햄버거! 햄버거 먹었구나. 어제 햄버거 먹었네요? 어제 버거 먹고. 햄버거 먹고, 아, 여러 가지 먹었네요. KFC도 먹고. 그죠? 아, 그러네. 죄송해요. 에그타르트도 먹었네요. 얼마 전에. 야, 교촌도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교촌도 먹었네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도 유튜브에 올리는데 왜 그 썸네일 만들잖아요.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꼭 처음에 할 때 한두 개씩 빼먹어요. 어저께도 현인콤보 빼먹어가지고 다시 캡처해서 다시 썸네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나 머리 좀 올리고 올게요. 이것만 먹고요. 아, 참외도 다섯 개 먹었네요. 그러네. 참외는 뭐 저요 참외 다섯 개. 현재만 사시는 분 먹었던 거 기억 안 나요. 먹을 것만은 봐보는 거야. 앞머리 좀 까고 올게요. 앞머리 좀 까고 오겠습니다. 더러워요. 오, 시원해라. 아, 개 손도 좀 씻고 하세요. 개. 어? 어? 비린내 안 나는데? 비린내 안 나는데 하나도? 왜 냄새가 안 나지? 코코몽 얘기 또 나왔네. 밥이랑 국물 먹어달라고요? 밥이랑 국물 먹고 있습니다. 아, 맞네. 아, 미리내는 미, 아, 미애가 다 해줬구나. 어, 미애. 아, 미애가 냄새 나겠구나. 이게 냄새가 안 나나 했네.
사람이 후각이 예민해서 고통받겠다. 근데 저 되게 미희랑 되게 심각한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 먹을 때나 뭘 음식을 먹을 때 애가 달려들질 않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 한번 해본 게 있어요. 혹시 춘삼이는 후각이 없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춘삼이가 달려지지 않는 이유. 끙끙이노 감사드립니다. 비빔밥 짱 맛있습니다. 와, 그 많은 양을 밥을 다 먹었네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후루치링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후루치링 오늘 못 먹습니다. 아니 오늘은 진짜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인간이 커요 사실. 식초물에 세수씩 하고 갈 겁니다. 찌빠로니님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그 잔어도 아마 많이 울릴 거예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건강합니다. 검사해봤는데 이상 없답니다. 정상, 지극히 정상. 운동만 하는 거는 한 2시간? 거기다 청소할 때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면 2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때 막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죠. 여름엔 열이 많아요. 밀크기야? 밀크기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긴 이거 폐검사나 이런 건 해봤는데. 비빔밥에는 내장과 김과 깨와 참기름. 단무지 있으면 제가 가끔씩 대답을 보고도 안 해드리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하셨던 질문? 뭐 어디 살아요? 뭐 키는 몇이에요? 살은 왜 안 쪄요? 운동은 좀 몇 시간 하세요? 뭐 이렇게 어디 사세요? 막 그런 거 되게 기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서도 답은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방송인인데 그거를 몇번 말씀드리면 보시는 분은 똑같은 대답을 몇번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의 당근과 김새와 우리 매니저님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그러니까 씹는 거긴 하네요. 무신 아니거든요. 무시긴 하네.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게딱지 열어볼까요? 한 입 다 먹고. 우리 매니저들은 진짜 똑같은 대답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진짜 돋 닦는 거예요. 훌륭했습니다. 게딱지 한번 열어볼까요? 좀 식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저 매니저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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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까는 거. 저는 까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안 뜨겁습니다. 식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제발 전임이라고 그러고 맨날 전임은 아무것도 몰라요. 전임 다 먹을, 다 먹을걸요? 제 3인칭 입장에서 말하는. 왜요? 오야 오야가 왜요? 오야 오야가 왜요? 부둥부둥. 오! 오! 와, 이 라면에 넣는 게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라니요! 할머니라니! 오야오야 닉네임 또 생기겠다. 님들은 지금 개딱지 열었다고요? 지금 뭐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넣었다. 아궁이 때 사람? 아궁이 때 사람이라니. 이님들 봐라. 오야오야 가져가실 분 빨리 솔드아웃 되기 전에 얼른 가져가세요. 주워가세요. 와, 이게 제대로예요. 진짜 제대로예요. 오! 할머니 닉이라 안 가지고 왔더니요. 안 땡기신가 보네. 뭐 하나 걸어봐. 아, 이미 누가 하셨어요? 아, 진짜? 오야오야 나타나 보세요, 얼른. 어떻게? 어? 냄비 들고 국물을 드셔주세요? 싫어요. 제 여자야, 여기 여캠입니다. 님아, 여기 여캠이에요? 여캠입니다. 국물 들고 냄비를 마셔주세요는 뭐야, 정보도빠님은. 어, 이거 국물을 튀면은. 반지요? 웬 반지? 반지로 보이셨나? 여기는 무릎골 보여주는 역캠입니다. 피반지? 어? 안 띄워졌네? 문신 아니에요? 아님들 진짜 너무 웃겨. 이거는 좀 떼고. 오늘 역캠밤 좀 더럽네요. 파반지는 뭐야?
참지. 와, 여기는 진짜 님들 진짜 센스가 센스가. 맛있네요. 아유, 맛있어. 국물이 좀 남았었네요. 거기다 버리냐고요? 털어서 먹으면 되죠?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뭐 이거 털어서 먹으면 되지. 우리 이제 슬슬 거의 다 먹고 우리 인생빵 먹어보도록 할까요? 인생빵? 우리의 인생빵. 우리 미애님이 사오신 인생빵. 도대체 몇 번을 담근 거야, 이거? 인생빵 가져오겠습니다. 우리의 약수역 타임. 컵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요번 주에 꼭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저의 인생빵. 어떡해. 아, 맞다. 어떻게 하나 더 빼야 돼. 하나는 미애 겁니다. 미애 어머니 드시라고 하나 가져가시네요. 깜빡했네. 냉장고 넣어놓는 걸. 이건 미애 어머니 빵. 맛있게 먹겠습니다. 실합니다. 아주 실해요. 무거워요. 이거 1인당 5개밖에 못 산대요. 5개. 5개밖에 못 산대요. 저의 인생빵.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많이 보셨죠? 속에 빵이 아닙니다. 이건 크림이에요. 파반 잡 예, 커스터드 크림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러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예, 맞아. 어저께 미애가 여기 며칠 문 여냐고 본인이 진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대요. 내일 몇 시에 문 여냐고 테스트장이 물어봤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대요. 밤식빵 사러, 오늘이요? 미애가 밤식당 사왔대요. 근데 그거 저희 어머니 갖다 드렸거든요. 밤식빵 미애가 마지막이었대요. 뭐, 오전, 오후에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10시에 가서 샀는데, 자기가 마지막이었대요. 그 다음 사람이 밤식빵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 그랬대요. 마지막이었대요. 꿀쩍꿀쩍하면 진짜. 최고예요, 최고. 크림만 많이 들어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맛이 당연히 있습니다. 와. 네, 타치 아버님 오셨습니까? 이거 그냥. 네, 로그인이 안녕하세요. 아, 제가 크림만 많다고 정답이 아니죠. 맛이 있어야죠, 일단 맛이. 빵도 쫄깃하고. 센치요? 아, 지금 센치가 몇 센치 될까요? 잠시만요. 어우, 달려. 맛있어, 맛있어. 상진님,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굴만한 빵인데 진짜 얼마나 크겠어요. 진짜 저그 빵집만 갔다면 손이 무거워요, 무거워. 네, 제김치님 오셨습니까? 달달.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심하게 달진 않아요. 그럼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적당히 달아요. 적당히 정말 정말 맛있어요. 과자 방송. 과자 방송은 과자 방송만은 못할 것 같고요. 이것저것 섞어서 한번. 다른 음식도 손에 묻어. 우선순위 오셨네. 와, 이건 정말 맛있어. 삼계탕, 내일 삼계탕. 솔직히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원래 오늘도 삼계탕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홍게가 와버려서 홍게 먹었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와서 보십시오. 내일 먹고 싶은 거 먹겠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콩불이 뭐죠? 콩불? 그러니까요. 내 사, 제가 알기로는 소곱창도 내일 오거든요. 그래서 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콩나물 불고기? 콩나물 불고기는 뭐지?
얼굴에 돼지? 콩나물 불고기 뭐지? 콩나물 불고기는 어디서 팔아요? 카스테라 발라져 있는 꽈배기가 있어요? 저 그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 무화과 소코님 요새 있네. 카스테라 발라져 있는 꽈배기. 그거 진짜 웬만하면 맛있잖아요, 그거는. 걱정 인형님 감사드립니다. 여리여리하다니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콩나물 불고기라는 무슨 뭐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커스터드 크림입니다. 흘러 넘치고 있어요. 커스터드가. 이거 무슨 푸딩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푸딩. 양의 문제예요? 뭐 양이야. 뭐 많이 시키면 되는 거고. 응? 아, 그래요? 무화과 소코님, 빵곰토 말고 한 군데 더 있어요? 크림빵, 인생 크림빵. 너무나 맛있는 것. 진짜 너무나 맛있는 것. 잠깐만요. 팬닉을 고려해서 입재분 햇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 팬닉이라는 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팬닉이 처음에, 팬닉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없다. 일산의 후왕이라는 빵. 아니요, 저는 먼 동네는 가본 적이 없어요. 잘 후왕이 그렇게 맛있나요? 전보라면을 먹어. 전보라면은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이요. 어머, 오, 어머. 제가 입이 진짜 앵간히 크잖아요. 아, 이거 한 입 베어 물기 힘들 정도입니다. 영시미님도 안녕하세요. 어, 두 시간이나 먹네. 진짜. 여기 진짜 최고입니다. 왕 맛있다님도 안녕하세요.
막국수 먹방. 저 오늘 단옥마트에서 그거 사왔습니다. 모밀 판하고 모밀 육수 만드는 엑기스 모밀 한번 먹을 겁니다. 여름에 모밀이죠. 판모밀. 근데 되게 불만인 게 판모밀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두 개, 두 덩이 올려놓으면 끝나겠던데. 어떻게 한입 남았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안 돼요. 지가 먹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웃기네. 어머니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어머니 들어야 될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고 꼭다 벌어 먹으라고 그래요, 이거. 어머니 좀 갖다 드리세요, 좀. 이상하네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악마 소리라뇨? 악마 소리라뇨? 자, 후식이요? 후식 방금 빵 먹었는데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급방종이 됐네요? 먹을 거는 뭐다 먹었습니다. 먹을 건다 먹었어요. 12시? 배부르죠? 한 80%? 이 정도면 됐어요. 충분해요. 배 찼어요. 아까 전에 걔 먹고선 배안 차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웬 피자헛. 지금 벌써 2시간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종하시죠. 이제 미애도 가야 되니까 이제 인사도 해야 하고 진작에 가지 아까 그냥 떡방이요? 떡방 뭐 신선한 질문 있어요? 신선한 질문도 없으면서 신선한 질문 있나? 뭘 알아서 가? 아니에요, 눈치 아니에요. 저 눈치 준다고 제가 눈치 받을 것 같아요? 미애가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눈치 봐요, 사실은. 님들아, 내가 솔직히 제가 이 방송이니까 이렇게 까고 있는 거지, 이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제가 항상 눈치 본다고요. 눈치 보면 살아요, 저. 빈무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그러고 보니까. 일단 방종 녹화 종료 누르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맞다. 미애 오늘 나 수박 샀잖아. 특이한 수박 샀는데.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가요? 갈까? 수박 샀습니다. 수박이 무슨 망고 수박? 망고 블랙 망고 수박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노란 수박. 어떻게 알아요? 망고 수박. 미애가 이젠 안 움직이네요. 말을 안 움직이네. 제가 갖고 올게요.
자, 수박 조금만 먹어보도록 하죠. 한 입만. 한 입만 먹어보도록 하죠. 블랙 망고 수박. 블랙 망고 수박은 속이 노랗게, 노란 게, 아, 설명이 필요하죠? 자, 속이 노란 게 특징이며, 냉장고에서 3일에서 5일 숙성 과정을 거쳐 드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왔는데. 조금만 먹어보도록 하죠. 칼을 들고, 어떻게 잘라야 되는데, 이거? 어, 왜 딱딱, 왜 이렇게 딱딱해, 이거? 숙성이 안 됐나? 너무 딱딱한데, 이거? 왜안 익은 냄새가 나지? 어, 숙성이 안 됐나 봐요. 이거, 어머. 이거 못 먹겠다. 어이구, 뭔가가 안 익은 냄새가 나는데? 어? 아, 숟갈로? 잘라 먹을래요, 그래도. 다시 닫아야 되는. 오, 되게 딱딱한데, 이거. 단해요. 어우, 단해. 동그랬네 또. 단해요, 달아요. 달아요. 팔이 돌아가서 위험해요? 왜요?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망고 맛은 아니에요. 수박 맛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단데? 빨간 게 맛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뭔가 조금 씹히는 맛이 무맛, 무 씹는 맛 같아요. 단 거는, 당도는 솔직히 요즘 수박이 워낙에 나니까 빨간 게 조금 단것 같긴 한데 그거랑 조금 뭔가 다른 단맛 같은데? 끝에는 무 같아요. 무 같아요. 무. 어머나 신기해라. 어머 끝에가 무맛 같아요. 어머나 신기해라. 근데 이거 되게 딱딱하네요. 미에 한 조각 먹어봐, 일로 와봐. 우와, 안 먹어? 어머, 어머, 하트 모양이다. 님들아. 님들아, 사랑합니다. 님들아, 고마워요. 님들 때문에 맛있는 거잘 먹고 있습니다. 네, 토라님 들어가세요. 이게 한 8,000원 돈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라뇨? 반사라니? 하트 저리 가래. 우리한테도 차라리 욕을 해달라니요. 훈훈하네요, 책방 진짜. 훈훈하네요, 우리 책방. 내 가운데가 더 다네요. 여기는 약간 조금씩 쓴맛은 아니고 정말 약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맛이 납니다.
닭발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인제빵님도 안녕히 주무시고. 여기 또 하트가 없네. 연유 안 뿌려드릴 만큼 맛있습니다. 달아요. 혜님조아님도 들어가시고요. 술방은 계획에 은 없습니다. 항상 술방은 불시에 반통 정도는 남겨놓을 거예요. 우나기파이님은 제 거의 첫 방송부터 안 보셨나? 첫 방송부터 봤을걸요? 저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네티스를 하죠. 제 디스를 하셔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 했습니다. 칼 위험했어요? 안녕. 조심할게요. 한 입만 먹으면 섭섭하죠. 오늘 좀 먹는 게좀 개걸스럽게 먹네요. 좀 더럽네. 우리 반 조각만 좀더 먹죠. 반만. 잘라놓고 시작하죠. 됐습니다. 칼 내려놓고. 장난기가 많이 묻어있나요? 저는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너무 진지만 하는 거는 싫어요. 대장수 비결님 계셨네? 이거만 먹을 거야. 그만 먹을게요. 범인 아침님도 춘삼이는 미애 옆에 있습니다. 미애를 제일 좋아합니다. 수박 아까 전에 저 아이는 먹어서 안 먹는데요. 솔직히 씹히는 맛이 왜안 익은 수박 씹히는 맛이 나요. 그래서 무 씹는 맛이 약간 나거든요? 근데 진짜 달아요.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해요. 아,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오늘 진짜 마지막, 아까 인사드려야 돼요. 진짜. 에비추님 최고. 진짜 오늘 잘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미추님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미에 빨리 가도록, 빨리 방송해야겠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대게도, 홍게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비빔밥도 맛있게 먹고, 라면도 맛있게 먹었고, 약수에 빵곰도 맛있게 먹었고, 수박도 맛있게 먹었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내일 보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안녕. 너무